규장문화사가 제공하는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부흥집회 실황녹음 테이프 파워인생 모두 5개 테이프 중에서 5번째 테이프의 뒷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이며 설교 제목은 야뽕나루의 씨름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위해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세상이 묘한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추구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 얻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나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어낸 얘기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다 지어낸 얘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느 해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홍수가 막 나니까 뭐 돼지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금년에도 서울에서 그 서울 근교에 그 홍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홍수가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많이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거지죠, 거지. 거지 부자,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그 거지 아들이 보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지요? 우리는 뭐 떠내려갈 냉장고도 없고, 떠내려갈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그러더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뭐 증권이 떨어졌다. 뭐 이럴 때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더라고요. 고민이.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한다고 뭐 키 한 자 커져봤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모든 일, 어떤 어려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평안함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까지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이라는 혹독한 사람 밑에서 야곱이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아끼려고요. 양치는 일을 딸에게 시켰던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노임을 공짜로 시키기 위해서 그 딸까지도 팔아먹는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 표현을 다시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우리 돈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비정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현재 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다 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독한 사람이었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물어내라. 밤이나 낮이나 도적 맞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물어내라. 잠도 안 시키고 잠도 안 자게 하고 일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콩쥐팥쥐 하나는 팥쥐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험하게 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10번이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줄라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책망하시는 바람에 조금 줄라 그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 인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한 사기꾼, 사기계에 있어서 대부, 갓파더를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더라, 변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린 여기서 중량이 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 당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당하면서.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내 인생의 인생 트레이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훈련 다 끝나면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뭐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게 고난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훈련이 끝나니까 고난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삶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종결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난이 길겠어요? 이제 저 눈치를 못 채십니까? 고집세금 맑기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는 머리가 좋아야 잘 믿습니다. 머리 나쁜 놈들 예수 믿을 때 보면은 얻어터지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나중에 죽을 때 철든 몇 마디 소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요. 낌새를 보면 알잖아요. 낌새를. 인생이 뭔지를. 그럴 때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만약에 야곱이 밧다나베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지고 말씀대로 즉각 순종을 했다면 제가 볼 때가 1년도 안 갔습니다. 2년도 안 갔어요. 빠른 시간 안에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 중심의 세계관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야곱 중심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세계관이 펼쳐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아까운 인생 20년을 낭비했습니다. 낭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고난이 끝나게 만드신다고요? 훈련이 마쳐질 때.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끌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교육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질들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5년, 10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어떤 때 어떤 교회를 가면서 내가 답답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1조를 드리는데요. 믿음이 연약해서 11조를 못 드린대요. 아 11조 드리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00만 원을 벌면 11조 얼마입니까?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되잖아요. 10만 원. 1000만 원을 벌면 11조 얼마입니까? 곱하기 10분의 1 100만 원. 그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수학만 잘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 11주 하나 가르치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럼 멍청한 목회를 왜 해요? 그럼 멍청한 목회를. 우리에게는 오자마자 그건 다 해버린다, 오자마자. 그렇죠? 아, 11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매모호한 것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명확한 걸 가지고 왜 순종하는데 오래 걸려요? 우린 그런 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100% 순종해요, 100%.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해야죠, 일. 그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느냐.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붙들고 1년 동안 씨름하고 2년 동안 씨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여러분 저는 오버 에듀케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게 많은 걸 교육을 시키는지. 여러분 진짜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 몇 가지 붙들고요.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해요? 밤낮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어책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영어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딪히니까 배우잖아요. 부딪히니까. 영어 배울 땐 그걸 알면서 왜 진리의 말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혀야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 밤낮 모여서 이런 오버 에듀케이션의 문제 이 극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다 배운 것 같죠? 20년 동안 내가 이 정도면 모든 훈련 다 마친 것 같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이제는 실전에 한번 네가 배운 걸 가지고 써먹어봐라. 실전에 한번 써먹어봐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귀향을 시킵니다. 귀향을 시킬 때 야곱에게는 라반의 굴레보다 더 무서운 굴레가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원래 왜 떠났어요? 에서 때문에 떠났잖아요. 에서 때문에.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된다고요.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에서를 만날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라 2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만나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만날 것을 보여줄 중요한 찬스였습니다. 그게 에서라는 존재였어요. 에서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막 믿어왔던 것 같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응원이잖아요, 응원. 에서 겁내지 마. 20년 동안 네가 나만 믿어야 되냐고 이제 깨달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 약속. 31장 3절을 보십시오. 3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안전보장책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야곱이 할 일이 뭡니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공부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면 다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가면 됩니다. 가면. 우리도 선교 떠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만 붙들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여기서 또 무너져요. 또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니까 사자들이 뭐라 그래요? 32장 6절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깜짝 놀란 거죠. 에서가 혼자 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에게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00명 아니라 4천명이 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이 주어졌으면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주는데. 그런데 20년 동안 훈련 받고 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머리를 써요. 또. 이게 인간이라고요. 또 머리를 써요. 또. 이 죽일 놈의 인간성. 20년 동안 그렇게 죽인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아직도. 또 머리를 쓴다가 또. 어떤 머리를 씁니까? 그냥은 못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잔재주를 부리면서 또 다시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 20년 동안 야반의 집에서 훈련을 시켜서 변화시켰습니다. 겉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 광주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광주 집회 갔더니 거기에서 광주 지역에서 아주 일대에 그 화제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 LA까지는 아마 안 왔을 겁니다. 그게 별 뉴스는 아니니까. 어떤 뉴스였냐면 어느 농가에서 기르던 닭이 있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닭의 머리를 물어버렸어요. 물으니까 이 목부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머리 없는 닭이 됐어요.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닭이 안 죽어요. 머리가 없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뛰어다닌대요. 근데 오늘 그게 3일째래. 방송에 나왔어요. 3일째 목 없이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파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4일째예요. 그 닭이, 머리 없는 닭이 계란을 낳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머리 없는 닭이 알까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에 무슨 돈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내 옛사람이 육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머리 없이 뛰어다니고 거기다 알까지 낳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닭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죽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죽는구나. 몇 년 전에 제가 터미네이터 3를 봤습니다. 터미네이터.
거기 보니까 경찰관으로 나오는 신종 터미네이터 굉장하대. 총으로 쏴도 안 죽어요. 대포로 쏴도 안 죽어요. 죽은 줄 알면 액체가 됐다가 다시 모이고. 여기 영화 안 봅니까? 나 수입영화 보는데. 저는 터미네이터 3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저게 우리의 죄성이구나. 아무리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가봤더니만 또 살아있어요, 또. 그러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구나 하는 것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저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만 믿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 주님만 믿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놓고 무슨 대책 들고 나갑니까? 대책 없이 나갑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용이 주도한 거,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계획 세워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물론 계획이 없이 무책임하게 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우린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포위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육적인 지도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강요회의를 열어야죠. 군사회의를 열어야죠.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대책 없는 왕이냐면 그런 회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항복무사 하나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쌀을 쭉 보면요. 군사에 능하고 외교에 능하고 똑똑한 왕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다 악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라고, 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 머리, 내 장깨 믿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바 약속을 붙들고 철저히 순종하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언제까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볼 때까지.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하시니 소경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뛰는 거는요, 우리 같이 눈이 다 떠져 있는 사람들은 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뭐예요? 소경이라고, 소경.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 듣고 어떻게 했어요? 뛰었다고요, 뛰었다고. 우리의 신앙은 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린 뭐라 그러냐면 눈부터 띄워주세요. 봐야 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용이 주도한 사람, 철저한 사람, 뭐 계획을 잘 세운 사람 그러고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인간적 이상으로 볼 때 일을 나가서 이게 될 게 아니다. 그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눈 감은 상태로 뛰어 일어나래요. 그럼 순종해야죠. 안 보이더라도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믿고 뛰어나가야죠. 그럴 때 예수님께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장깨 부리던 야곱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장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시 못해 또 뭐합니까? 야곱이 그래도 20년 동안 배운 거 하나 있잖아요. 이제 또 뭘 깨달았어요? 아, 기도해야지. 그건 깨달았다고요. 이제 9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 9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라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다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기도를 처음엔 안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느끼죠. 그래도 20년 동안의 훈련이 의미가 있었구나.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냐고 잔꾀를 부리다가 역시 다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구나. 늦게나마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은 뭐죠? 이제는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참 야곱 이거 여기서는 참 성질나는 장이네. 성질나는 장.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인간적인 계략을 씁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요. 뇌물을. 뇌물을 보내고 또 자기의 무리를 몇 대로 나눠요?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세 대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 누굴 세우죠? 못생긴 부인 세우고. 두 번째는 어떤 부인이죠? 예쁜 부인 세우고. 맨 마지막에 누가 서요? 지가 서고.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게 20년 동안 훈련받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 그죠? 아, 참 이게 못생긴 여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이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을라면 너부터 죽으라는 거죠. 여기쯤 오면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믿는데요, 또? 안 믿는데요? 하여튼 알 수 없는, 이런 믿음 뭐라 하냐면 지저분한 믿음 그래. 지저분한 믿음. 아, 저는 이런 지저분한 믿음을 보면 분노시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만 가지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뒤집어 없는데 우리의 지저분한 믿음 때문에 질이 멸멸해서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기껏해야 자기 자식들도 못 키워가지고 망만이 나오고 수렁에서 건지는 딸 나오고 이런 집들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쯤 되니까 지금 저도 지금 열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설교할 때 이런 전제를 갖고 설교합니다. 설교란 건 뭐냐? 하나님이 분노할 때 저도 같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울 때 저도 같이 울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정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인 걸 깨닫고 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에서라는 시험을 줬는데 기도도 안 하고 꾀 쓰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 때로 나와서 못생긴 분이 또 앞에 세우고 이러한 지저분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해? 이제 내가 두 손 들었다. 이런 놈이 세상에 다 있느냐? 하면서 등장하는 게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홀로 남았는지 아시겠죠? 가족과 소유는 야복강을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결단 때문에 남은 게 아니에요. 겁쟁이 혼자 남은 거야. 겁쟁이요. 다 보내버리고.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부니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의 말씀을 제일 잘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 그 데오드라 앱이라는 사람입니다. 백 투 더 바이블이라고 뭐 라디오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분이 그 썼던 책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좋은 책이에요. 야곱에 관해서 이 책보다 좋은 책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단순히 기도 사건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니었다. 기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 단판을 짓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 단판을 짓는 사건이다. 24절부터 32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야곱은요, 한번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빈대의 노력을 믿는 정주영 같은 사람이었어요. 치사하긴 했지만 기어이 장자권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것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14년 동안 중노동 회사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 마음 먹으면은 얻지 못하는 것이 없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집념의 사나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 성공을 해요. 야곱같이. 성공을 한다고요. 한번 목표를 세우고 나면 내가 마음먹은 일은 뭔지 다 한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가운데 막 교만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교만이. 내가 마음먹고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자수성가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은혜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라반을 통해서 옛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죽기는 뭘 죽어요? 아직도 안 죽는 터미네이터더라니까. 머리 없이 알까지 낳는, 그죠? 알까지 낳는 그런 머리 없는 닭과 같은 신세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계략이 혼재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년 동안 나온 인생이 뭐냐? 양다리 인생이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계략도 믿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성도고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기꾼이고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며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사기를 절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2등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두 여인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A라는 여인과 B라는 여인.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A라는 여인의 최고의 원수는 누굽니까? 제 원수예요? B라고요, B.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딴 것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이라는 거, 온이라 한 가지 단어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 사랑이라는 거 있죠. 당신만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지 그게 사랑이죠. 어떤 여자 앉혀놓고 당신도 사랑해. 그럼 한대 맞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사랑해. 당신밖에도 몇 명 더 있어. 그러면 그거 뭐 안 되죠, 그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도 여러분 중에 하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질투가 심하고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아, 우리 어떤 교회를 가니까 뭐 모든 걸 다 요구해. 아, 나 거기 갈 수가 없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 변화된 인간이 아니에요. 변화된 인간이. 그래서 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표현에 하면 하나님이 질렸습니다. 난 너한테 질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에게 나와서 단판을 드는 겁니다. 야 인마 너 진짜 변화 안 될래? 변화 안 될래?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 무슨 씨름이겠어요? 기도의 씨름이 아니라 말씨름이죠. 말씨름.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단판 짓고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야곱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있습니다. 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시험당하고도 나만을 믿지 못하겠니? 너 세상의 계략들 다 버리지 못하겠니?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근데 그것만은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설득하다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네 수단 믿고 네 방법 믿고 멋대로 살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가장 큰 약점인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이 환도뼈가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정통한 환도뼈의 정의는 남자의 급소입니다. 남자의 급소. 거기 쳐버렸다는 거예요. 팍 쳐버리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실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실라고. 그랬더니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 뭐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언제 야곱이 축복과 은혜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장태 믿고 사는 사람이었지? 여기서 완전히 회심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방법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축복을 구했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기를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사기꾼, 약탈자, 강도란 뜻입니다. 자기 고백이죠. 주님, 나는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이 하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기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이 한평생 동안 사람 상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상대로 싸우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어찌합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린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제가 우리 3박 4일 동안 계속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딜 가자고요? 강대상에 가서 좀 엎드리자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으면 승리가 있는데 사람 백날 만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요. 전 예배드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면 영혼들이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유럽에 가보면요.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첫째 거기 비행장에 내려서 오는 사이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독일 사람 치고 얼굴 웃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전부 다 우중충한이 있습니다. 장례식 분위기 다 장례식 분위기. 하메레르 이태리 가보셨습니까? 이태리 로마라든지 밀란이라든지 이래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어요. 생글생글. 제가 장례식 하는 거 말해요. 장례식 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흔들면서 장례 노래를 불러요. 장송곡을.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두 민족이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까? 그 차이점은 간단하다. 날씨 때문에 그렇죠. 날씨 때문에. 독일은 1년 중에 300일 정도가 구름이 낀 날씨래요. 우중충하니까 사람들도 우중충해요. 반면에 이태리 밀란이나 이런 데는요. 여기 LA 기후와 비슷한 것 같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뭐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생글생글 웃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물리적인 태양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민족성이 바뀌더라고요. 민족성이. 그죠? 아주 낙천적인 민족성과 심각한 우울질의 민족성.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혼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맨날 성도들의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예배드릴 때 보면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 때 보면 다 가물어 시든 사초들 같아요. 다 얼굴에 그냥 사장발 안 받고요. 사장 붕붕 떠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이 먹기 시작해요. 나중에 나갈 때 보면 얼굴이 충만한 얼굴로 다 변화가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20년 훈련해도 변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킨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확 뒤집어지는 건요. 마지막 하나님 만나서의 단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 뵀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게 이거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태도. 제가 어제도 저녁에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보면 애들이 전도 훈련 못 봐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 사건을 체험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않은 것들이 없는 애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해서 깨놓더라니까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뭘? 이스라엘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 저는 목회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분이엘까지 데려가지 못하는 목회자는 잘못된 목회자라는 생각이에요. 결판을 져야 될까요? 결판을. 왜 우리가 철학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철학기도 나온 사람 상당수가 초신자들이에요. 적어도 11시부터 필요할 때 4시간, 5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내용들이야 그거 뭐 종이 한 장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지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니까 뒤집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이 교육이라는 낭비, 교육의 낭비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도들에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대학은 4년에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고 합시다. 그 올 A 플러스를 다 맞았다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대학은요 필요하면 4년에 나와야 돼요. 좀 머리 나쁘고 놀던 애들 한 6년에 나와야 돼요. 일하는 애 한 7년에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고 뭐 해야 됩니까? 대학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 써먹자고 나오는 거 아니야? 배운 거 써오는 써먹자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만년 대학교야 만년. 40대에도 대학 다닌다 그러고요. 50대도 대학 다닌다 그러고 그걸 잘난 걸로 알고 있어요. 캠퍼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육과 능력 모든 것들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뒤집어 엎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 그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향해 뛰어나갈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러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요약하면 우리는 이 한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할 뻔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천사 스랍이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스랍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전 민문에 들어갔을 때 스랍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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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의 모습,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천사가 날개가 몇 개죠? 그거 안 봐서 모릅니까? 두 개라 그런 사람은 만화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날개가 여섯 개라고 나와요. 여섯 개. 그죠? 여섯 개. 천사는 날개가 여섯 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와요. 여섯 개, 여섯 개.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날개 여섯 개.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날개 여섯 개가 있는데, 날개 두 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죠? 날개 두 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발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날개 두 개를 가지고는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창화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3분의 1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업해야 됩니다. 얼굴 가리우는 거. 그죠? 주님, 내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사랑이 참 잘하대요.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 돌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해야 돼, 그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 바쁘니까 다 생략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름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이 그거라면서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죠? 비전보다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내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더러움들 가리우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죠? 이 더러운 발 안 가리니까.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운동이 벌어져요. 기도운동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 그래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개 6개 갖고 다 휘작하면 빨리 가는 줄 알아요. 날개가 엉켜가지고 다 추락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3분의 1을 가지고 일을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요.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주일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이 교회는 일만 하는 교회라 그래요. 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에 따라 보면 이 교회는 뭐 기도만 하는 순복음인 줄 알아요. 기도만 합니다. 우리 삶에 이 세 가지 균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아집이 있는 것들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얍복강가에 변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정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야뻑나루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전병욱 목사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보기 원하시는 분은 규장문화사에서 발간한 파워로마서, 파워전도서, 파워크리스천, 새벽무릎과 같은 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